NBA 이번 판에는 자르반 탑입니다. 자르반 이번에 좀 버프가 많이 돼서 궁극기도 버프되고 패시브 버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 자르반이 굉장히 사기예요. 진짜 이제 탑에서 자르반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가 W를 쓰면서 여기서 보호막 강타의 효과를 받고 비어난 한 방까지 받으면서 착취로 패시브를 터트리면서 퍽 때려주면은 그 딜 교환이 굉장히 역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갉아먹다가 이 주로 한 번에 터트려버리는 그런 굉장히 재미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재미가 또 찰져요. 근데 상대가 잭스네. 잭스는 살짝 무서운데 원래 잭스가 자르반한테 이런 식으로 1레벨 때부터 반격을 써대면서 역겨운 식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W 써주고 퍽 때려주면은 체력이 아주 그냥 끔찍하게 달죠. 반격 돌았나 쿨? 더블 써주고 좀 역겨워요. 잭스도 꽝 이 자식아 패시브 계속 터트려주고요. 가까이 다가오면 포션 먹고 더블 터지고 또 퍽 때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잭스가 저기 달라붙어도 워낙에 W의 그 패시브 딜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게임 하고 싶지가 않아질 겁니다. 뭐야, 공격을 안 쓴다고? 왜 이렇게 깝치죠? 이 정도면 개몽 할 만큼 했어요. 잡았죠? 나이스.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너무 깝치고 있었죠. 라인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항상 형님들 이게 라인을 땡겨가지고 이득을 보든가 아니면 라인을 밀면서 확실한 다이브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덱스는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아, 박혔다. 바위길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집에 안 갔다 온 상황이어가지고 상대 정글이 밑에 있나봐요. 기분 나쁘지. 괜히 뻑 때려주는 겁니다. 아주 더럽게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어 뭐야 이게. 지금 잭슨은 집에 갔다 온 상황이라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제가 더 죽지 않는 선에서 딜 교환을 잘해주게 되면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폭 찔러주고 빵 때려주고 개 아프죠? 이게 진짜 더럽다니까요. 아, 저 기절할 딜이 들어가고 뭐 하죠? 어리 빠진 짓을 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결국에 계속 W의 역겨운 딜 교환이 당하다가 빡 돌아버린 거예요, 잭슨은. 그냥 더 빡 돌게 해줘야죠. 아, 뭐야? 나 진짜 미쳤나? 진짜 개빡도네요. 이 다음에 이제 형님들, 신성한 파괴자를 올려주면은 또 굉장히 더럽거든요. 왜냐면 이게 신성한 파괴자를 가지게 되면 원래는 그 선열포식자도 많이 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캐리하고 싶으면 신성한 파괴자고 약간 팀 뒤 받쳐주고 싶으면 선열 파괴자거든요. 근데 저는 형님들 저희 팀원의 뒤를 닦아주고 싶진 않거든요. 무조건 제가 캐리 모드로 게임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 정글이 람머스라서 일부러 근데 초반에 라인을 너무 안 민 것도 약간 있긴 있어요. 잭스한테 제가 약간 밀린 게 아니에요. 람머스 지금 밑 정글 돌 타이밍이 아닌가 근데. 오우. 꽤나 귀여워요, 잭스가. 오, 이 자식아. 오, 잭스 화났다. 하지만 이렇게 갉아먹히다 보면 결국 잭스 족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간격쿨이 돌 때까지 못 나올 텐데. 아 뭐야? 근데 얘가 좀 약간 심리전을 좀 할 줄 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원래 형님들 자르반이 원래 위대한 상성은 아니에요. 아씨 했다. 집에 갔다가 텔 타고 올게요. 제가 딜견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텔 타고 오는 게 그냥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텔 타고 싫은데요 갑자기. 얘가 집에 갔기 때문에 내가 텔 탈 이유가 없죠. 꾸려면 먹고 올게요. 사실 지금 형님들 제 생각에는요 야쏘를 로밍 가져도 되는데 아 아니다 좀 약간 무리네. 뭐하죠? 반격이 너무 역겹다. 멍청한 콩벌레는 콩벌레일 뿐이죠. 집에 갔다 올게요 이거. 이게 원래는 여기서 덱스 상대로 민탑이 좀 좋긴 좋거든요. 그리고 저 녀석이 흠낫을 사왔어. 모랑을 갈 생각인가봐요. 이게 원래 갉아먹는 식인데 저렇게 흠낫을 사와버리게 되면은. 근데 원래 잭스들이 탱커들 만났을 때나 1레벨 때 모랑 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죠? 찔려보세요 한번. 아이고 씨. 그냥 무지성급 그거 가려고 하나보네. 딜템 가려고 하나보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맛딜은 아 이거 저 암모스 윗동선이라서 살짝 불쾌하거든요. 뭐 이 자식아. 왜 깝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맞딜 하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간격을 처음부터 돌려야죠. 가르반이 제가 맞딜이 약한 척 했지만 맞딜 쓰레기 챔피언이 아닙니다. 저 너무 빡돌게 만들었습니다. 새우골드까지 한칸 먹을게요. 암모스가 탑쪽동선이라서 새우골드 더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데? 아직까지 텔 아껴놨거든요 제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잭스는 맨날 나가는거죠. 이게 암모 이게 어쨌든 얘가 궁도 버프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상대가 말파 저거 조합이네. 그냥 바로 템을 역겹게 바로 이렇게 사주고 여기서 심파자의 형님들 광위검까지 사주게 되면은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템 쓸게요. 이제 갱을 오면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갱 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깝친다고요. 하지만 멍청이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에어번을 띄워주는 거죠. 잊으세요. 이게 바로 형님들 갱을 의식하지 않고 저만 보면 달려드는 멍청한 잭스의 최후인 거예요. 원래 잭스들은 자기가 맞다이가 세다는 점을 이용해서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있거든요. 그냥 그런 점을 이용해서 여섯 농락해버린 겁니다. 테리 있기 때문에 세 타고 올 것 같은데. 뚜렷했네요. 더 이상 아까처럼 다시 만만하게 미니언 쪽으로, 아, 원래 미니언 쪽으로 탄 적은 없구나.
이제 2레벨 차이죠. 하다가 빡! 개, 기분 개나쁘지?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거냐고요? 잊으세요. 빠릅니다. 아, 이게 자르반이 진짜 사기라니까요. 아직 저조차도 이 자르반이 버프된 게 그 시간이 어느 정도로 센지 실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사기예요. 또 종밥으로 만들기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고 싶은데 포탑 못 미나? 밀진 못하겠네요. 집에 가서 이번 라인까지 밀고 템 사올게요. 이제 얘는 족된 거예요. 아, 나 못 가주는데. 자, 잭스가 라인 받아먹느라고 정신이 좀 없거든요. 졸록궁을 썼네요. 집에 갈게요. 심파사도 돈이 딱 되네. 미쳤나요? 이런 식으로 콤보레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얘는 내, 저가 어디 숨어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갔다 올게요. 이 다음에 이제 티아멧을 가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애매해서 저 만화의 풀까지 채우고 올라갈게요. 빨리 저 턴을 한번 못 잡아가지고 잭스가 지금 약간 은큼하게 최고로 골드를 먹고 있거든요. 마군이 당했습니다. 쟤네 조합이 좀 좋아서 방심은 하면 안 돼. 우리 쟤네 말파에다가 람머스란 말이야. 이거 설마 당해주진 않겠지? 와들 다 찍어줬는데. 잭슨은 이제 저하고 같이 라인에 서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포탑 먹혀야죠. 나 만화를 좀 채워놓을까? 잭슨은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죠. 멍청한 라머스의 정글도 빼먹을게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우리 밑동네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 마나가 좀 없다. 궁극을 꽤 막게 잘 아끼고 있었네. 나 레드 먹어야지. 내 거야. 이거 뺏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때려놨는데. 아, 그럼 버릴게요. 오, 다 살릴 수 있나? 어시스트? 야! 근데 만화가 없긴 한데 한번 해볼까? 좀 세긴 세거든요. 그냥 땅기를 때려도. 이 심파자가 나갔기 때문에 깡디로 툭툭툭툭 해줘도 세긴 세요. 잭스 밑에서 아주 귀여운 짓 하고 있네. 그럼 저도, 저도 여기서 집에 갈 필요가 없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뭐야? 아이씨. 이 자식. 이 체력 비례 데미지라서 라머스한테도 다 아파하거든. 라머스 왜 이렇게 망했냐. 아, 상대가 다 망한 것 같아. 아, 이게 야스오 대 요네면은 원래 한쪽이 완전히 터지는 구도거든요. 이렇게만 가고요. 이 다음에 형님도 경기서
테락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티아멧 하나만 올리고 지금 티아멧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르반 이제 어쨌든 좀 왕귀력도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약간 후반으로 간다고 해도 꽤나 제가 불러 먹을게요. 옛날처럼 막 옛날 자르반이 아니거든요. 패시브가 어쨌든 버프된 거는 후반까지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아무 저기 칼라브리 먹으러 오나요 설마? 이거 뭐 빼먹고 이니지 준비할게요. 어차피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빨리 제가 지금 준비해서 빨리 걸게요. 일단 빨리 뒤지세요. 뒤지세요. 아 이거 둘 다 잡는 건데 난 잭스 다이브 치러 가야지. 잭스 지금 약해서 빠졌거든요. 저게 왜 덤비는지 모르겠는데? 미쳤나요, 잭스? 멘탈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탑 10 수장자들은 라인전에서 지고 나면 멘탈 터져버리거든요, 금방. 빨리 이 지루한 게임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르반이 지금 형님들 진짜 많이 죽으니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